니들 도대체 몇 살이냐? 그러게 말이야, 야, 양동근. 너야 어떻게 원하게 그렇게 생겼다지만 귀여운 경림을 저지근 만들었으니 어떡해. 야, 사각의 하유 사다리꼴이 됐네. 진짜 미친놈, 너 진짜 나를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야야, 니들 그만 좀 해. 화 좀 내 진짜. 야야야, 냅둬.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벼베기 되잖아. 야, 니들 빨리 화해. 화해. 야, 화해. 야, 화해 타. 야, 얼어 죽었다. 화해 타. 얼어 죽었어. 시끄러워. 아, 그리고 이참에 우리 연을 끊는 거야 어때? 좋지, 좋지. 야, 연 끊기 전에 외상값이나 갚으시지 외상값. 진짜 그렇게 살지 마. 뭘? 너 내가 장담하는데 너 이렇게 지독하게 보면 너 이렇게 된다. 이봐 김 사장, 그럼 언제 갚을 거야?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잖아. 사채업자 중에 나만큼 인심 좋은 사람이 있나? 하여튼 내일까지야. 돈을 갚던가 감옥을 가든가. 알았나? 어? 어, 예수 아줌마. 남편 왔다. 나 골프장 간다. 돈 좀 줘라. 아이, 돈을 10원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돈이야, 돈은. 말 막 하지 너 지금. 그리고 어저께는 어디서 잤었어? 이젠 전화도 안 하고 외박을 하네?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 그러니까 네가 양자택일을 해. 돈을 주든가 아니면 이혼을 해줘. 이대로 끝나고. 자, 이 정도면 골프는 치겠지 뭐. 저 동선으로 못 주지. 이게... 우리 마누라. 어, 돈 많이 벌어. 어, 고마워. 내일 또 들릴게. 아이, 웬수 저거. 여보세요? 심부름센터죠? 예, 우리 남편 뒤 좀 캐려고요. 예, 머리가 크고요. 어, 제니. 김우야, 너 외박했다고 경임이 막 뭐라 안 그래? 아이, 뭐 하루 이틀이냐. 참, 이거 뭐 얼마 안 된다. 약수하다. 어머, 이거 너무 이쁘다. 이쁘지? 근데 경림이가 알면 어쩌려고. 차라리 이젠 알았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관계 폭로하고 끝내야 돼. 민우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어떻게 쟤는 얼굴. 경림이 같은 애랑 결혼을 했던. 내가 그날 술만 안 마셨어도 연락 없었어. 그렇게 후회하면 뭐해. 닥쳤던 게 외양간 고치기지 뭐. 이게 없구나. 답답하다. 우리 드라이브나 가자. 뭐 커피 한 잔과 이거면 되나? 가자. 야. 아이고 야, 이 왼수 신발 벗고 들어와. 조금 보자. 야, 돈 많이 벌었냐? 아이고, 그냥 소주까지 보네. 아유, 미운 짓은 다해요. 어디서 뭐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뭐하긴, 내 전공 골프 치고 있어. 아, 골프? 골프? 대체 언제까지 거짓말할 셈이야? 뭐냐? 어? 뭐야 이게? 어쭈? 내가 너 바람 피는 거 미쳤달라고 지금까지 뼈 빠지게 돈 번 줄 알아? 죽고 나 죽어볼까 한번? 그래. 덤벼봐. 너 죽고 나 죽자. 야. 너 죽고 나 죽어! 나 와요! 야! 나라고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뭐? 야, 내 자식 걔가 어떻게 내 새끼야. 날 닮은 구석에 하나도 없잖아! 네 자식 아니... 네 자식이 아니면 걔가 누구애라는 말이야? 누구애란 말이야? 야, 긴 말 할 거 없어. 너랑 나랑은 만나다 안 될 운명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린 여기서 쫑을 내. 알았지? 어? 형님아, 고마워. 잘 살아라. 어? 그리고 야. 앞으로 돈은 꼬박꼬박 붙이고 나한테. 야! 알았지? 너 거기 안 서? 아유, 너 거기 안 서? 안 서긴 확 그냥. 쌩케이.